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드는 거 할게요. 자, 오른쪽 클릭. 패키지 익스플로러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신호 처리를 안 했군요. 네, 신호 출력 확인하시면서요. 저희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시면은요. 아마 목록 중에 여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아마 이제는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었었으면 이게 아마 저 목록에서 뜰 겁니다. 혹시나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New라고 하는 목록에서 보이지 않으시면 그냥 일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세요. 프로젝트라고 있죠. 일반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찾으시면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 웹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웹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Next. 자, 첫 번째 여기가 포커스가 잡혀 있죠.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네임은 CSS 1번이라고 할게요. CSS 1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고요. CSS 1번.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밑에 CSS 01이라고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요. 아파치 톰캣 9.0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버전 번호들 바뀌지 않고요. Next. 넥스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폴더 바뀌지 않을 거예요. src, 그 다음에 빌드 이런 것도 바뀌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일단 넥스트. 그 다음에 컨텐츠 디렉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대로 놔두셔도 되지만 여기를 웹 앱이라고 할게요. 웹 앱.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스프링하고 그 폴더 구조를 같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웹앱. 그 다음에 여기가 체크가 안돼 있을 거예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돼 있을 텐데 web.xml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JSP를 하기 전까지는 web.xml을 사용할 일은 없지만 나중에 JSP를 하게 되면 저 파일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finish 하시면 됩니다. finish. 네,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죠. 알파벳 순서로 보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CSS 1번 이렇게 보일 거고요. 웹앱, 웹 컨텐츠라고 하는 폴더 대신에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을 거예요. HTML 파일 만드실 때는 어디다 만드시면 된다?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에다 만드시면 되고요. 나중에 자바, 그러니까 백엔드 쪽 개발하실 때 자바 클래스가 필요하시면 src 폴더 밑에다가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냥 바로 HTML 파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ther 하시고요. 웹앱 폴더 밑에서입니다. 웹앱 폴더 밑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파일을 만들 거예요. 어떤 파일을 만들 거냐면 HTML. 그래서 Other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HTML을 선택해 주세요. 웹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HTML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Next.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숫자로 뭐 CSS 나 이렇게 할게요. 1번 underscore CSS. 여기 폴더는 웹앱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는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HTML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여기 그 템플릿 보이죠? 그냥 finish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HTML 파일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타이틀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인트로, 덕션, 소개.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제목 넣을까요? CSS. 이렇게.
CSS는 뭐의 약자냐면 캐스 케이딩 스타일 키트의 약자입니다. 자, 우리는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HTML 1번이 아니라 CSS 1번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톰캣 서버에 등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렇죠?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서버가 이런 파일을 서비스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할 수 없을까요?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버는 분명히 실행 중이에요. 분명히 서버는 실행 중이지만 여러분들 주소 줄에서 CSS 1번 그 다음에 1번 underscore CSS라고 했었죠? 제가 이렇게 했었죠? 파일 이름을. 자, 이렇게 주소 줄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얘가 서비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프로젝트가 HTML 1번이 아니라 CSS 1번이니까 CSS 1번이라고 썼고 서버 이름은 로컬호스트가 맞고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파일이 분명히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데 찾을 수 없더라고 나오죠. 이런 리소스가 없대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서버에 등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등록하시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run as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run on server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run on server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서버가 선택되어 있죠. 서버가 선택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그냥 finish를 하세요. finish를 하시면 서버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뜹니다. 서버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떠요. 그럼 OK 하시면 돼요. OK. 그러면 서버가 재시작이 되면서 서버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얘가 떠요. 이렇게. 잘 되죠? 주소줄을 볼까요? 주소줄을 보시면은요. 주소줄을 보시면 로컬호스트 서버 이름이죠. 컨텐츠 루트 CSS 01번 이게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보시면은요 서버 부분 볼까요?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HTML 1번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고 CSS 1번이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이 톰캣 9.0 서버는 두 개의 웹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HTML이라고 하는 웹 서비스, CSS라고 하는 웹 서비스. 이 두 개가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저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프로젝트별로 저렇게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 서버 하나에. 되셨죠? 이 서버를 재시작시켜주는 거는요. 서버를 재시작시켜주는 거는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파일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서버에 자동으로 그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서버를 재시작시키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고요. CSS라고 하는 거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고요. 역할은 어제 말씀드렸었어요. 무엇을 하는 거다?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는 거다. 웹페이지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뭐 테두리 선이라든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폰트라든가 그 다음에 엘리먼트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위치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게 포지션 같은 것들을 잡아주는 게 CSS가 하는 역할이고요.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CSS의 역할은 웹 페이지의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죠. 스타일을
설정을 하는 게 CSS의 역할이에요. CSS를 적용하시는 방법은 CSS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인라인 CSS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HTML 태그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모든 HTML 태그들은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타일 속성의 프로퍼티들을 스타일 속성의 프로퍼티를 설정하는 방법이 인라인 CS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인터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베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임베딩 CSS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요 태그 안에서 메타 정보로 CSS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어제 한번 썼었던 거예요. 어제 테이블 할 때 테이블에다가 테두리선 속성 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 방식을 썼었어요. 헤드 안에 무슨 태그를 만들었냐면 스타일 태그를 사용해서 헤드 태그 안에서 스타일 메타 정보로 스타일을 설정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어제 사용을 했었었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익스터널 방식이 있어요. 인터널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익스터널은 바깥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별도의 CSS 파일을 작성하고 HTML 파일에서 미리 작성된 CSS 파일을 링크해서 스타일을 설정하는 방법이 익스터널 CSS 방법이에요. 실제 현업에서는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하나의 HTML 파일 안에서 CSS도 다 집어넣고 HTML 코드도 다 집어넣고 이러면 파일이 정말 몇만 라인이 돼버려요.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화면에서 보이는 웹페이지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몇천 라인은 그냥 기본으로 막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 보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HTML 파일 따로, CSS 파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두 개를 링크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현업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런 그 CSS 파일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그 직업이 웹 퍼블리셔. 웹 퍼블리셔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HTML도 물론 만들고요. HTML로 컨텐츠들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예쁘게 보일 것이냐라고 스타일 파일들, CSS 파일들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중에서도 웹 퍼블리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소제목 하나 넣을게요. 인라인 CSS라고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CSS를 적용을 할 때, CSS를 적용하기 위한 영역이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다가 CSS를 적용을 할 거냐, 뭐 아니면은 테이블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간 일부 폰트들에 대해서만 영역을 적용을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CSS를 적용하기 위한 영역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잡아줄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태그가 div 태그. div는 블록 엘리먼트. 블록 엘리먼트를 만들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블록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고 인라인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는 거 우리 어제 태그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스팬이 인라인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는 태그예요. 그래서 그 div와 스팬이 CSS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태그들이 바로 div와 스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네요. 헤더라고 하는 게 있고요. 푸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브라고 하는 게 있고, 섹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div나 span은 html 버전 1.0부터 있었던 거고 html 요새 html5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버전 번호거든요. html5라고 하는 버전에서부터 새로 생긴 태그들인데 헤더, 푸터, 나브, 섹션 이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시멘틱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태그들도 div처럼 블록 엘리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들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은 HTML5에서부터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HTML5 버전부터 생긴 블록 엘리먼트. 이것들도 전부 다 블록이에요. 블록 엘리먼트를 만들어 주는 태그. 근데 얘를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멘틱의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에는 div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으시면 span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span을. 자, 인라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iv라고 영역을 먼저 하나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가 글씨를 하나 쓸게요. 뭐 여기는 디비전 영역입니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디비전이라고 하는 것을요.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로 감쌀게요. 자,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화면에 어떻게 보이냐면, 자, 이제는 브라우저에서 이제는 새로 고침만 하시면은요, 인라인 CSS, 여기는 디비전 영역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어든지, 여기 div가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span 만들어져 있죠? div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div는요, div는 옆에 박스가 보이죠? 박스. 이 파란색 부분이 컨텐츠 부분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글자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div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블럭이기 때문에 높이는 그 사각형의 높이는 폰트 크기랑 같아요. 폰트 크기랑 같은데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화면 전체를 사용을 해요. 그러고 있죠. 지금 보시면. 그쵸? 그 다음에 패딩. 패딩은 여백이에요. 여백인데 어디까지의 여백이냐면 보더, 테두리선까지의 여백을 패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패딩이 지금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백이 없고 테두리선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마진. 마진은 테두리선과 바깥쪽 엘리먼트. 바깥쪽 엘리먼트라고 하면 디브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가 뭐가 있어요? H2가 있죠. 그죠? H2가 있죠. 그러니까 DIV와 H2 사이에 있는 마진. 아, 여백. 그거를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요소 테두리선과 바깥쪽 외부 요소 사이의 여백을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테두리선과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 사이의 여백을 패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 얘네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해볼게. 우선 DIV에서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DIV에다가 무슨 속성을 준다? 태그에서 무슨 속성을 준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준다 예요. 스타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의 프로퍼티들을 설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퍼티들. 프로퍼티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테두리선, 뭐 마진, 패딩, 색깔 등등등. 이런 것들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말로 옮기면 어트리뷰트도 속성이고요. 프로퍼티도 속성이에요. 둘 다 번역하면 다 속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쓸지 모르겠어서 제가 그냥 프로퍼티라고 쓴 거예요. 테두리선부터 넣어볼게요. 보더. 자,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약속되어져 있는 그 값들이 있는 거예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에 넣을 수 있는 값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더가 있어요. 보더. 보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자동으로 콜론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4픽셀 좀 두껍게 한번 그려볼게요. 두껍게. 4픽셀 솔리드. 솔리드는 직선이란 뜻이에요. 어저께 한번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끝날 때는 여기는 세미콜론 써주세요. 여기는. 자, 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태그 안에서 스타일을 입혀주는 것을 인라인 CS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뭐가 사각형의 테두리가 입혀졌죠. 사각형의 테두리가 입혀졌어요.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두께는 4픽셀이라고 하는 두께예요. 두께. 그리고 그 크기를 보면 컨텐츠 여백이 여기 하나도 없죠. 왼쪽, 위쪽, 아래쪽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패딩이 없는 거예요. 패딩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보더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를 보더 탑,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더 바텀, 왼쪽에 있는 거를 보더 레프트,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더 라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보더라고 하면 그 네 방향을 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선의 모양과 똑같은 색깔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보더가 아니라요. 보더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안 나오지? 보더 바텀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바텀. 보더 바텀. 그러면 선이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이렇게 아래쪽에만. 이렇게 선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뭐 옆에 뭐 left, right 이런 거 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그런 스타일들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스타일 안에서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스타일 안에서 계속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보더에 대한 속성이 여기까지 끝난다라는 의미로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더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대한 값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세미콜론을 넣는 거고요. 패딩을 넣어볼게요. 패딩을 좀 크게 넣어볼까요? 한 16픽셀 정도로 넣어볼게요. 자, 여기도 끝나는 거니까 패딩에 대한 속성이 끝나는 거니까 16. 여기서 세미콜론 이렇게 할게요.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들어갔냐면 박스 모델 같이 보세요. 패딩, 위쪽 패딩, 왼쪽 패딩, 아래쪽 패딩, 오른쪽 패딩이 들어갔어요. 테두리선과, 이 테두리선과 컨텐츠 사이에 여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만큼 여백이 들어간 거예요. 이만큼 여백이 들어갔고, 이만큼 여백이 들어갔어요. 이게 전부 다 몇 픽셀? 16픽셀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있긴 있지만, 원체 얘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백이 있어도 보이진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컨텐츠가 어디까지인지 마우스 제가 여기 그 박스 모델 위에다 마우스 갖다 놨죠. 컨텐츠는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패딩은 어디 있는지 보더는 어디 있는지 이렇게 마우스를 바꿔가시면 이렇게 그 영역들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면 테두리선과 바깥쪽을 볼게요. 테두리선과 바깥쪽을 보시면 여기가 또 여백이 없어요. 이 여백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진. 마진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진 이렇게 보시면 마진. 여기는 더 크게 한번 줘볼까요? 32픽셀? 두 배를 줄게요. 두 배. 자, 이렇게 하시고 세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요. 세로 고침 해보시면 어디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가 32픽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도 또 32픽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32픽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6픽셀인 거고. 이제 마진과 보더와 패딩에 대한 그런 개념들 다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 박스예요. 박스. CSS를 사용하실 때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마진을 줄 것이냐, 패딩을 줄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그 엘리먼트들이 들어가는 위치가 조절이 돼요. 이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테두리선을 그릴 거냐 안 그릴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지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스팬 있었죠. 스팬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팬은 그 인라인 영역이에요. DIV는 블록이지만 스팬은 인라인. 이 인라인, 요 스팬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만 또 그 어떤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속성을.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라인 방식은요. 인라인 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만 할까요? 테두리선만 할게요. 테두리선만. 보더만 할게요. 보더만. 여기서는 두껍게 할 필요 없이 1픽셀 이렇게 할게요. 1픽셀 다티드라고 할게요. 다티드. 점선이란 뜻이에요. 점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퍼티가 없다면 세미콜론은 생략하셔도 되지만
다른 프로퍼티를 더 추가를 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테딩이나 마징거 같은 그런 그 속성들을 더 추가를 하시려면 세미콜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네, 그런 거 생략하.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은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네. 디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선의 모양 보세요.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그를 작성할 때 직접 스타일을 주는 방법을 인라인 CSS라고 하는데, 이 인라인 CSS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코드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어떤 게 그 글자들, 화면에 보여지는 글자들이고 어떤 거는 스타일, 물론 이해를 전혀 못하지는 않겠지만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져서 파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같은 파일 안에서라도 CSS와 HTML을 분리하자. CSS와 HTML 태그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인터널 방식.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인터널 방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널 CSS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div를 잡을게요. div.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스타일과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얘를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줄게. 클래스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바의 클래스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div 1번 뭐 이렇게 숫자 하나 넣을게요. 숫자 하나 넣고 division 1번 영역입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여기를 복사를 하시고 똑같이 하나 더 넣을게요. 똑같이. 여기는 요것만 바꿀까요? 클래스는 똑같이 그대로 놔두시고요. 뭐 여기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대신에 클래스는 똑같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설정한 스타일은 여기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딴 데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아래쪽에 있는 div에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웹페이지 볼까요? 웹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도 div가 있어요, 분명히. 아래쪽에도 div가 있는데, 위쪽처럼, 그, 뭐, 테두리 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죠. 없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저기에다 스타일을 입혀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소스코드로 갈게요. 인터널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패드 태그 안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적용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스타일이라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영역이 되냐면 CSS 영역이 되는 거예요. 주석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주석의 모양도 달라져요. CSS를 하실 때에는 얘가 주석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HTML 주석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스타일 안에서는 HTML 주석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CSS의 주석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주석을 사용하실 때에는 자,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뭐 선택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div가 아니라 div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밑에 있는 div 전체에다가 우리가 속성 스타일을 입히고 싶어요. 스타일을 입히고 싶으면 태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스타일을 주는 방법이에요. CSS의 문법은 태그 이름, 중괄호 시작, 중괄호 닫는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서 무엇을 한다? 이런 프로퍼티들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줘볼게요. 테두리 선인데 약간 2픽셀만 할게요. 2픽셀 대쉬로 해볼게요. 대쉬트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할까요? 그린으로 할게요. 그린. 패딩 줄게요. 패딩. 자, 이거는 테두리 선. 패딩을 굉장히 크게 줄까요? 64픽셀. 이거는 뭐냐면 테두리 선과 안쪽 컨텐츠 사이의 여백을 뭐라고 부른다? 패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백이 있는데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어요. 여기도 64로 줄게요.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은 뭐냐면 테두리 선과 바깥쪽 HTML 요소 엘리먼트 사이의 여백을 뭐라고 부른다? 마진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없죠? 보더 패딩 마진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저장하시고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보일 거예요. 자,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영역, 똑같은 div가 똑같이 설정이 됐고 이거는 다티드가 아니에요. 다티드가 아니라 다티드는 말 그대로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시트는 이게 조금 길어요. 조금 길게 나오는 게 그게 대시트예요. 색깔이 초록색이 됐고요. 두께는 4픽셀보다 좀 작죠. 그 다음에 여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여백이 들어갔고요. 여기도 여백이 들어갔어요. 여기를 마진, 이쪽을 패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되게 페이지가 많이 달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여러분들 페이지들을 여러 가지로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캐스케이딩의 의미예요. 캐스케이딩. 이 캐스케이딩의 의미가 뭐냐면 폭포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캐스케이딩의 의미예요. 캐스케이딩. 자, 그럼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기 div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div에는 똑같이 이런 속성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테두리선과 패딩과 마진을 설정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모든 div에. 그러면 바디가 가지고 있는 모든 div.
바디가 가지고 있는 모든 div라고 하면은요, 이 녀석,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 세 개. div가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개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스타일이 입혀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왜 여기는 달라졌을까요? 여기는 다시 자기가 스타일을 덮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스타일이 하나 내려왔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다른 스타일을 다시 입혀버린 거예요. 이게 캐스케이딩의 의미예요. 위에서 내려온 거를 내가 덮어서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인라인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인라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사용하냐면 별도의 CSS 파일이 됐든 아니면 스타일 태그가 됐든 스타일에서 입혀준 그런 그 CSS 스타일이 있는데 그 기본 스타일을 제거해버리고 기본 스타일을 제거해버리고 여기서만 별도의 스타일을 입히고 싶을 때 그럴 때 인라인을 사용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되셨죠? 아, 여기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div1번 div 요건 따로 할게요. 저희 쉬는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익스터널로 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라인과 인터널은 다 아시겠죠? 인라인과 인터널은.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